2년 만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등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.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게 되는데요.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리는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 우리 모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자 개별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